네, 그럼 계속 이어서요, 우리. 아, 네 번째입니다. 근세 정치 네 번째. 바로 사림의 대두와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관악파고 훈구파, 그다음 사학파, 사림파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급진 개혁파 사대부였다. 조선을 개창했다. 아, 건국 초에는 역시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에 힘썼다. 야,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에도 포용적이었다. 그래서 사냥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기도 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적 사관을 갖고 있으면서 이때는 조금 단군을 좀 중시했던 그런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단군. 나는 개국지조라고 하죠. 나라를 처음 잃었다. 개국지조인 단군을 좀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림들은 약간 좀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이었었죠. 사대주의적. 중국의 약간 사대주의적인 어떤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온건계파 사대부였고 역성혐오에 거부하면서 낙향을 하셔갖고 제자를 키우고 학문을 연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대주의에 좀 빠지다 보니까 왕도정치, 향촌자치 이런 것들을 내세웠었고요. 오로지 학문을 연구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경학을 중시했었고요. 성략 이외에는 상당히 좀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던 분들입니다. 약간 존화주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군보다는 기자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 기자는 우리가 교화지죠. 우리 단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교화시켜준 이 기자라는 중국이 기자가 우리 당시 고조선에 와서 우리를 열어준 거야. 우리, 나라를, 우리 교화시켜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라는 약간의 기자 중심의 어떤 그런 존화주의적 사상을 품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림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실상 제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15세기 말쯤이에요. 조선 초를 지나서 이제 조선 중기로 들어갑니다. 이 조선 중기에는 바로 이들이 사실상 이제 성종 때 등용되면서 이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겠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점차 중앙정계의 핵심 세력으로 이제 부각되는 시기예요. 근데 어쨌든 부각될 수 있었지, 부각되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들 간의 대립은 불을 부도 뻔한 거죠. 이들 간의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이 이제 시작되는 게 16세기부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들과 이들 간의 싸움에서 기존에 박힌 돌이었던 훈구파가 사림들을 조금 견제할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사화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16세기는 사화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요. 성종 때 본격적으로 저기 지방에 묻혀 계셨던 사림들이 드디어 이제 정계에 등장하시면서 삼사에서 주로 활동했다. 우리 삼사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구파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비판하자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사림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화가 발생했는데 그 사화는 우리가 네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두 번이 있었고요. 중종 때한 번, 그다음에 명종 때한번 했고 네 번의 총 사화가 있다. 그래서 16세기는 사화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연산군 때두 판입니다. 연산군 때는 다른 거 없이요. 이 사화 두 개만 좀 보시면 돼요. 무오사화. 그러니까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있었던 사화인데 이게 사초 문제 때문이에요. 사초. 사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림이 있는 사인데 사림의 사초는요. 우리가 이제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록이라는 게 뭐였어요? 선대방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대 왕이 그 앞에 선대 왕 때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게 실록을 이제 편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왕 때 기존에 왕이 즉위했을 당 왕이 이제 막 활동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사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뭐 왕의 어전회의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사관들이 하나하나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는 걸 우리가 사초라고 해요. 근데 그 사초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냐라는 건데 그 내용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식의 이런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요 글을 담근 거야. 이 조의제문은 뭐냐면요. 의제를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의제를 조자가 우리가 조문간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보통.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는 걸 조문간다. 그러니까 의제를 슬퍼하는 그런 글인데 요 글을 여기다 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지. 자, 요 의제를 스파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도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보시면은 무오사화에서 나왔는데 김종직이 어느 날 이거 쓴 거는 그 전에 쓴 거예요. 전에 세조 시절에 쓴 건데 요딱이 조의제문에 당시 이제 옛날에 한참 오래전 일이야. 그때 이제 초패왕 당시 보시면은 우리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이 심 회왕이 의제였죠. 이 회왕 손자 심이 의제였는데 요 의제를 누가 당시 이제 삼촌이었던 황후가 강가 살해해갖고 강가에 버린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꿈속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 꿈속에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왜 꿈속에,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이게 왜 지금 나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한테 이게 내 꿈속에 나타났냐? 아, 거의 의구심을 들면서,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내가 대변하는 걸 지금 꿈속에서 이걸 꿨구나라는 거야. 당시 현재 상황이 뭔데요? 세조가 결국은 단종을,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그쵸? 단종을 결국 죽이고, 사실상 이제 왕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김종직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맞게 자기가 문장으로 다시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훈구들이 건든 거지. 뭐라고? 이 의제를 왜 습하냐 이거지. 그 의제를 딱 보니까 옛날에 수천 년에 있었던 일인데 의제를 습한다? 이것은 곧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연산군에게 알린 겁니다. 연산군 같은 연산군인데 왕은요 당시에 이건 실록의 자료인 사초를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면은 이게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거든. 그때 볼 수가 없는데도 나와라 이러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쓴 놈 누구야 하니까 사림이었던 김일손인 거지. 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손을 어떻게 하면 능지처참해버리고 당시 김종직을 부관참시합니다. 부관참시라는 게 뭐냐면 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관에서 꺼내서 다시 토막을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관참시인데 이런 식으로 당시에 사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무오사와 관련된 거. 이때 무오년에 사림들이 화를 입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때 또 한 번의 사화가 있었으니 그 사화가 갑자사화. 연산군의 생모 윤비가 폐출됐던 사건이 바로 이게 갑자년에 있었던 갑자사화예요. 연산군의 생모는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중종이었거든요. 성종이었거든요. 아버지 성종이 엄마의 중전이 누구였냐면 폐비 윤씨입니다. 윤씨 부인이었거든요. 그 윤씨 부인이 약간 좀 이렇게 투기가 심해. 투기라는 게 질투가 좀 심해가지고 성종이 약간 지금 궁녀들하고 이제 노는거나 아 뭐 같이 어울리는 거에서 상당히 좀 질투를 많이 느껴요. 그다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질투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성종의 얼굴에다가 이제 뭔가 기스를 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용안에다가 이제 상처를 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종의 어머니였던 그 대비 인수 대비가 결국은 이제 사약을 먹이고 죽였던 거죠. 누구를? 중전을요. 결국 이제 유폐시켰다가 사약을 먹여 죽였는데 이때 이제 이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로서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훈구들이 이제 알려준 거지. 뭐 훈구들이 알려줬다기보다는 사실상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고 사실상 이때는요 사실 뭐 사림들이 화를 입었지만 요 자신의 생모였던 윤비가 폐출됐던 이 과정에서 관여했던 인물들 사실 사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훈구들도 여기에 사림에 못지않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사화긴 하지만 훈구 사림 없이 다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게 연산군의 옆에 있던 왕의 측근이었던 이 임사옹이라는 애가 주도해갖고 이제 사실은 이 난을 사화를 일으키게 된 건데 여기도 이제 사림들이 많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차례 사화를 통해서 많은 영남 사림들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또 등장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볼게요. 요 사화가 있는 다음에 결국은 연산군은 결국 이게 이제 그 신하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훈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군이 된 거예요. 연산군이 됐고 그 다음에 중종 반정을 일으킬 거예요. 그 중종 반정을 통해서 결국 연산군이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중종이 왕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중종 때 역시 이 중종이 왕에 오르게 앉히는데 1등 공신이었던 세력이 바로 훈구들입니다. 자, 근데 훈구들인데 또 훈구들이 권력을 또 독점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림들을 또 등용한 거예요. 사림들이 몰락했는데 어떻게 또 등용됐죠? 자,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촌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를 통해서 계속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었거든요. 좀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어도 또 과거 시험 통해서 또 올라오고 또 과거 시험 통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사림이 또 전개 등용한데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조광조 기억합시다. 조광조가 이제 등용되면서 다시 이제 훈구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조광조는 이때 정통 사림입니다. 사림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러면서 사림의 정치를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개혁안을 딱 제시합니다. 왕에게.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조광조 관련해 갖고는 잘 나오니까요.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사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거죠. 이분은 정통 사림이에요. 사림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리학이 매우 중요한
세력들인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학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형략을 배워야지 하면서 소학이라는 걸 보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향략, 향략은 향촌의 규약. 이분들은 주로 이제 향촌 사회, 사림들은 주로 향촌 사회가 그들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촌 사회는 자신들의 이제 수령보다는 자신들의 규약으로서 이제 이 향촌 사회가 돌아가길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여시향략이란 거를 중심으로 여시향략을 받아들여 갖고 요거를 보급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마저도 이제 사림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알겠죠? 그리고 사림들을 많이 뽑으려고, 이거 아까 봐도 천거제도라고 했잖아요. 추천제예요. 천거제. 천거. 그 사림 세력들을 많이 천거하려고 합니다. 중앙 핵심 자리에다가 천거하려고 현량권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했던 거. 소격서는 어떤 관청이냐면, 소격서 같은 경우는 도교 관청입니다. 이 도교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리학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도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배척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교관청이었던 소교서를 폐지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교서 폐지에 또 하나의 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소교서는 도교관청이지만, 도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하늘에다가, 그 다음에 땅에다가, 그 다음에 십이지신, 뭐 이런 분들에게, 사방신, 사신들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행위인데, 주로 대표적인 도교의 어떤 제사 행위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거는 사림들의 입장에서는 사대주의적이잖아. 오직 누구만 하는 거야. 천자. 천자는 누군데요? 중국의 황제만이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걸 왕이 한다고 하니까, 너는 왕인데 왜 왕의 길을 안 가고 자꾸 황제 따라가려고 하냐? 라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격서를 폐지했던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중종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워 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요 도교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한다. 박납은, 당시, 공납,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두는 데 어떤 하나의 제도였는데, 특산물 하는 제도였던 공납이 문제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을 이제 각 지역별로 거두는 거였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제 막 이제 수령들하고 이 서리들하고 향리들이 농간을 좀 부려가지고, 이게 원래 거두는 양의 수십 배에 대한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막 진짜 말 그대로 농민들이 되게 일반 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폐단이 많았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십 배의 값어치를 붙여가지고 거둬들면 그 다 어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훈구들 주머니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취했던 게 바로 이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왕이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들어야겠죠. 우리 사림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면서 경영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서 사림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위혼삭제. 특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위혼삭제, 위혼삭제. 요 위혼삭제는 뭐냐면, 중종이, 중종 반정을 통해서 결국 왕이 올랐잖아요. 그때 중종 반정일 때, 이때 훈구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중종을 왕에 앉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훈구들 중에는, 이 중종을 왕에 앉히면서, 공훈을 세웠다 해서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데, 그 공신 중에는 가짜 공훈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를. 그치? 가짜 공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짜 공훈들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훈구파들이 네가 뭔데 난리냐 하면서 훈구파들이 반발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짜 공훈이다 라고 언급하는 거냐 하면서 훈구들의 반발이 있던 거지. 가뜩이나 뭐 소격서 폐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자신을 좀 무시하는 어떤 행태를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훈구파의 반발을 통해서 결국 김효사화를 통해서 결국 김효하게 죽었던 거죠. 이건 김효년에 있었던 건데 사건이 뭐죠? 이 주초 위양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초 위양 사건. 요 주초 위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한자로 이제 풀립에다가 풀립에다가 뭘 쓰냐면 주초 위양이라고 쓰는 거야. 주초. 요게 이제 한자로 주초가 되거든요. 주초 위왕. 요걸 딱 꿀을 발라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딱 보면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주초 위양. 이게 뭡니까? 조 씨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광, 이 하늘에 이거 뭔가 이상한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게 중종을 긴장시키게 했던 거죠. 그 중종이 이 주초 위왕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늘의 뜻인가? 하면서 이 조광조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광조가 결국 비롯한 사림들이
이게 사화를 통해서 죽게 된 거죠. 가장 전형적인 사화가 바로 이제 요 기묘사화. 바로 훈구들의 어떤 반발 속에서 주초위양사건으로 죽었던 사건이 기묘사화. 사화 중에서는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조광조의 개혁 후에 이제 훈구들의 반발로 이루어진 기묘사화가 역시 사화 중에서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체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있었습니다. 명종 때 이제 있었던, 요 사화가 이제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 을사사화. 당시 이제 명종, 중종 다음에 이게 있어요. 중종 다음에 이제, 왕에 올랐던 게 인종이에요. 인종은 당시 이제 어느 사이에서 나왔냐면, 요거 보고 중종 다음에, 원경왕후,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장경왕후 윤씨가 이제 원래, 중전이었어요. 요 분이 윤씨였는데, 여기서 이제 낳은 자식이 누구다? 자식이 이제 나중에 후에 세자가 되면서 이제 왕에 올랐던 인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세장간에 새로운 중전을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중전이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네, 이 문정왕후 윤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할이 뭐냐면, 이 세자가 열심히 잘 보필을 해가지고 이 세자가 왕이 되기까지 잘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아유, 하필 여기서 또 아들을 낳은 거야. 누구야? 명종을 낳은 거야. 후에 또 왕이 되는 명종을 낳은 거죠. 그러면 이 새엄마 입장에서는 요 인종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할까요? 이 명종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할까? 얘가 왕이 돼서 좋겠는 거야.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결국은 이제 인종이 왕이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지. 문안 인사를 가도 안 받아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종을 부르더니 인종이 문안 인사 갔더니 차와 떡을 내주면서 했는데 신하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왜? 뭔가 이상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인종은 또 효자이기 때문에 새엄마로도 갑니다. 가서는 이제 떡과 차를 좀 마셨는데 얼마 있다가 원래 몸도 안 좋았는데 죽은 거야. 아마도 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암살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인종이 죽고는 후사를 안 낳은 거야. 후사를 안 낳고 이제 누가 왕이 올라? 동생이었던 이제 이복동생이었던 명종이 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복동생이 명종이 왕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문정화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휘어잡습니다. 이게 이제 여인천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엄마가 여인천하인데 이때부터는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이때 권력을 잡았던 외척이 누구였냐? 이쪽을 이제 우리가 대윤이라고 해요. 대윤. 이때가 이제 윤임 일파들인데 이때가 장녀고 윤씨지만이 대윤. 여기도 윤씨였고 여기도 윤씨였기 때문에. 요쪽은 이제 소윤 그래갖고 문정왕후 동생이었던 윤원영이 사실상 이때 핵심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때 소윤들이 이제 권력을 잡자마자 이제 대윤들을 공격한 거죠. 대윤들을 공격했는데 그때 이제 살아생전에 요 대윤하고 같이 이제 이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누구였냐? 살인들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소윤 등이 윤원영 일파였던 소윤이 대윤을 공격하면서 이들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살인들을 같이 죽인 거야. 같이 죽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외척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살인들이 이때 피해를 입은 거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게 바로 무슨 사화? 을사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를 통해서 또 살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기묘사화, 또 을사사화, 사화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았는데, 요거 저기 가서 외척간의 대리. 끊이지 않는데 살인들은 어떻게 한 거야? 아까 말했죠? 제가 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계속 과거 시험 본 거야. 과거 시험은 또 올라오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들은 점차 훈구들은 뭐예요? 공신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공신 세력은 그 자신만 공신이지 후대까지 공신이 계속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이제 다 퇴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자기네 스승을 따라갖고 스승이 죽었네 올라가자. 계속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그들의 세력이 있었던 거죠. 서원들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과거 시험 준비한 거죠. 향후 통해서 지방에서 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간 거지. 이를 통해서 계속 세력 확대하면서 공부하셔서 과거 시험보다 또 올라와서 선조 때가 되면 사실상 누가? 살인이 권력을 다 전개를 주도합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계속 오는 거지. 뭐 지옥에 완전히 불굴의 어떤 피닉스죠. 피닉스. 예,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불사조가 돼버리신 겁니다. 불사조.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간에 이제 사실상 살인과 훈구 간의 대립은 이제 끝나버리고 살인의 세상이었는데 이 살인들은 또 뭐 한 거야? 또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쪽에 하나의 또 정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살인들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살인들이 올라온 건데 그러다 보니
관직은 한정돼 있어요.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살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일단 살인들도 기본적으로 성향이 많이 달라요. 어떤 성향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성리학 중심의 어떤 그런 성향을 성리학을 숭상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성향이 학문적 성향이 달라요. 영남 쪽에 있던 살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남 쪽에 있던 살인들은 주로 이제 이황 쪽 인물들 아니면 조식 쪽 인물들이 많다고 한다면 기호학파라고 해갖고 충청도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이런 어떤 살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성원 아니면 또 이 쪽에 따르는 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적, 정치적으로도 사실 조금씩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성향도 좀 달랐다는 거지. 그런 학문적 성향이 이 정치를 하면서 또 거기서 분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붕당정치라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붕당정치. 알겠죠? 이제부터 붕당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살인 간에 이제 그들 간에 어떤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걸 붕당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붕당정치 보기 전에 이제 4대 사화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모사화는 연산군 때 사초 문제로 발생했다. 그러면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결국 많은 살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던 게 그 모사화고요. 그다음 폐비윤 씨 연산군의 생모였던 폐비윤 씨의 사사 사건 사약 먹고 죽은 사사 사건으로 결국 발생했던 게 갑자사화고요. 김효사화는 조광조가 중종 때 훈구들을 좀 견제하고자 각종 개혁 정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훈구파들의 반발 리로 결국은 조광조를 비롯한 역시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좀 입었던 거고요.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틈, 즉 대운과 소운 간의 외척 간의 다툼 속에서 이제 살인들이 또 피해를 입었던 거. 요게 이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요 사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 기묘하고 을사가 시험에 좀 나오니까요.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붕당의 형성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학연, 지연, 정치적 변형을 바탕으로 상호 비판체제고요. 10세기 후반 선조 때 향촌 세력을 확대한 살림 세력들이 대거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훈구들은 사실상 소멸이에요.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때부터는 척신 정치, 청산, 그 다음에 이주전랑 인명권 문제, 이게 뭐냐면, 사실상 정치 문제인데, 이런 정치적으로 대립을 딱 하고 있었거든요. 척신 정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살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살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기존에 있던 살림, 옛날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했던 살림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살림들. 그들 간에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대표적인 게 척신정치 때문에 벌어져요.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살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선조 때부터 있었으니까 명종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명종 때 어땠어요? 살림들이 어떻게 했어? 이 외척들하고 같이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살림들은 뭐라고 할까? 아니 외척은 원래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닌데 당신들은 어떻게 외척하고 정치를 같이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원래 기존의 사람들이 뭐랄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척신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롭게 등장했던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척신 정치 이거 완전히 이거 제거해야 된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는 입장인 거죠. 거기서 티격태격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사건이 뭐냐면, 2조 전랑. 2조 전랑이라는 게, 우리 아까 2조 봤죠. 6조 중에 2조인데, 2조 중에서 전랑이라는 직이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전랑에는 정랑과 좌랑이 합쳐져갖고 전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능이 뭐냐면요. 이분들의 이 관제 기능이 인사권을 담당해요. 인사권. 특히 어디 쪽? 3사에 대한 인사권, 선발권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거든. 특히 되게 중요한 어떤 관직이었던 중이죠. 품은 좀 낮은데 되게 약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걸린 거지. 뭐라고? 여기서 동인 쪽하고 나눠진 거예요. 이걸 계기로 사실상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지.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3사 선발권 문제에서 당시 동인 쪽의 인물이었던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여기에는 심의겸이라는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동인 서인 나눠지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요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김효원이 처음에 이제 2조 전랑직 이 중요한 관직이니까 김효원이 이제 여기에 제수가 됐어요. 되자 심의겸에서 반대한 거야. 얘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요 김효원이 예전에 척신들하고 아까 지금 윤원형 앞에서 잠깐 봤죠.
여기 이쪽에 윤원영 쪽하고 이 문종 때 외척이었던 윤원영 쪽하고 약간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좀 건 거예요. 태클을 걸면서 김효원이 이제 2주 전략제에 제수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발했는데 결국 김효원이 됐어요. 자, 이제 김효원이 이제 2주 전략제에 있다가 이제 임명이 어느 정도 이제 거기 그 관리의 어떤 그 뭐야? 그 기간이 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를 뽑을 시기가 온 거죠. 후임자를 뽑을 시기가 딱 왔는데, 요때 이제 후임자로서 이제 심의겸이 누구한테? 김효원한테 이제 자신의 동생이었던 누구를? 심춘겸을, 건의한 거예요. 내 동생 심춘겸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 김효원, 이주 전랑지 같은 경우는요, 후임자를, 이 당시에 있는 현임자가, 현직에 있는 이주 전랑에 있는 현임자가 후임자를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김현한테 추천한 거야. 내 동생 어때? 했는데 김원이 옛날 생각이 난 거지. 너 씨 내가 이주전랑지 딱 맡을 때 너한테 반대하지 않았냐 하면서 결국 심춘겸을 재선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후임자를 뽑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둘이 이제 대립이 심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경복궁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인, 이쪽이 경복궁 서쪽에 살고 있다 해서 서인,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결국 이제 2조 전랑의 임명권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김효원이 이제 비판한 거지. 야, 니들 옛날 척신 아니었니? 이런 거지. 니들 옛날 명종의 외척이었다. 얘들이 살인이었지만 명종의 외척이었다. 그러면서 니들이 명종의 외척이었지라고 하면서 척신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 척신 정치, 척신들은요 정치 참여하면 안 돼요. 라는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이쪽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쪽인 거야. 결국은 이제 이 2조 전랑에서 이제 발생됐던 요 어떤 두 개의 어떤 분쟁이 이 척신 정치를 계기로 해갖고 완전하게 분화가 되고 이제 정치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된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붕당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조 때에서 붕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붕당에 대한 부분들은요. 뒤에 이제 조선 후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 두자고요. 알겠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조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동인 쪽의 인물들은 김영훈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이었고 서인들은 심의교부전 기성사림이었다. 그러니까 신진사림들이 뭐라고 한 거야? 기성사림에 대해서 너희들은 옛날에 그 척신들하고 같이 정치했잖아? 라면서 약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척신, 이들이 척신이었으니까 너희들은 척신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혁해야 된다.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저들 정치판으로 불러들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면 이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기강주였다 이거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딱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한 거야.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는데 이들을 딱 보니까 어디 어쪽 인물이야? 저쪽 영남 쪽에 살인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영남 쪽에 있었던 이황이라든가 조식이라든가 서경독의 학문을 계승했던 그런 살인들이 중심이 됐던. 그래서 주로 이제 이들이 영남학파라고 부른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이제 이라든가 성원의 학문을 계승했던 요분들은 주로 기호학파. 기는 경기도하고 호는 호지방이라고 한다면 충청도입니다. 우리가 충청도 밑에 있는 전라도를 뭐라 해?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지방이라고 한다면 충청도. 그러니까 경기 충청 쪽에 있는 그런 살인들이 주를 이뤘다라고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붕당 조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붕당의 어떤 시작. 이게 이제 우리가 붕당의 시작이고, 이후에 이제 뭐가 벌어진가? 이때 막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누가? 예, 외놈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틈을 타갖고, 국룰이 분열된 상황에 큰 난을 하나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자, 그 임진왜란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좀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관계부터 일단 볼게요. 자, 임진왜란, 양란은 이제 대외관계하고 이제 양란의 극복이라고 하는데 양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대 교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대 교린.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주변에 있는 나라별로 이제 그 외교 정책이 달리 했던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4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국이 어디야? 조선의 주변국이 이제 뭐 일본 아니면 여진이겠죠. 그들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린.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의 대외관계, 초기 때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4대 관계를 취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게는 교린, 이웃 사귈 교자의 이웃린자, 이웃을 사귄다는데 요 교린 정책을 취하는데 어떤 식으로 4대 정책을 취했고 어떤 식으로 교린 정책을 취했는지 요거 상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면 관계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4대주의입니다. 4대는 뭐예요? 작은 나라가 이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지. 그치? 그걸 어떤 식으로? 원칙이 있어요. 조공과 책봉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4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조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신을 통해서 이제, 조공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조공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 무조건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공품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회사품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신을 많이 파견하면 오히려 명예에서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자신들이 줘야 될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우리가 가끔 어머니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데 본인들은 우리에게 뭘 준 거야?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것 좀 달라 뭐 아니면 뭐 반찬 같은 거 달라 하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닌가? 자, 아무튼 그런 경우에요, 한마디로. 이게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사실은 이, 우리 토사품 같은 걸 많이 갖다 주면서 그들의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오고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조공이라는 표현보다는, 4대를 표방해서 조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실리외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실리외교. 자, 보이죠? 실리외교. 자주적 실리외교였다. 문화이겠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지역 실리외교였고 문화이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아니면 왕이 즉위했을 때 우리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4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이제 동아시아라는 이웃에서 명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제 형님인 거야. 동네의 가장 큰 형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네 아우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아이를 낳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집을 뭐 새롭게 뭐 바꿨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형님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태조는 정도의 요동정벌준비도 약간 이때 대립식이야. 우리도 국초였기 때문에 약간의 명나라와 힘겨루기 싸움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정도전이 죽고 난 다음에 태종이 이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제 웬만한 이제 그런 4대주의에 각한 이런 어떤 조공 관계, 책봉 관계가 이제 책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4대를 하는데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한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공을 많이 갖다 주는 거죠. 사신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냥 조공만 하고 책봉만 부탁한 게 아니라 자주적인 거, 실리 외교를 했다 했죠. 얻을 거 얻고 충분히 취할 건 취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주 실리외교였고 문화적 외교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신단을 파견하는데요. 사신단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비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공무역을 통해서 실리를 도모한다. 제가 아까 실리, 조공무역을 하는데 왜 실리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공품도 특산물인데 받은 회사품들은 주로 이제 좀 비싼 거, 뭐 비단, 서적, 약재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문물도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가 남들 실리를 챙겼다라고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쵸? 자, 이번에 이제 여진관계인데 이제 4대 관계에서 이제 여진관은 여진, 일본관은 이제 이런 교린 정책을 펼치는데 아까 교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 사귈 교제다 이웃입니다. 이웃과 사귄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그래 적당히 그들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거리를 좀 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밀당을 하는 거죠. 이놈들이 좀 얌전할 때는 좀 잘해주다가도 좀 까본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좀 혼내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밀당을 하는 거. 여기에서 강경책과 회유책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경책은요 일단은 우리 세종 때 있었죠. 뭐 한 거야? 여진들을 조금 혼내주려고 그들은 이제 국경지대를 개척했던 거죠. 사군과 육진 개척입니다. 사군에는 최윤덕 장군을, 육진에는 김종서 장군을 파견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거기 사군과 육진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사군이고 여기가 육진입니다. 여기를 개척하면서 여진족을 조금 뭐 하는 거야? 견제하면서 이제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강경책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경 침범 시에는 정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혼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개척한 동네는 누구를? 우리 민들을 파견한 거죠.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넘버지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3인 정책, 민들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사시켜갖고 그쪽을 개척해서 우리의 영토로 이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그쪽 주민들은 그쪽 사정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쵸?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다른 쪽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은 관리 임명할 때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전혀 그 동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동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진들이 하도 호시탐탐 계속해서 내려오고 노략질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간제도라고 했고 토착민을 토간으로 임명하는 거죠. 여기는 상피제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갔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겠지. 아, 우리도 너희들과 좀 교류하고 싶고 너희들의 좀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좀 받고 싶은데 없냐 그러니까 알았다 해주겠다 하면서 국경무역소를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국경무역소. 국경무역소 어디다가? 경원과 경성에다가. 자, 경원과 경성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없네요. 여기 있네요. 경원, 경성 이쪽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경원과 경성 이쪽 지역에다가 뭘 설치하냐면요. 무역소를 설치해갖고 그들이 이제 너희들 말이야 따로 이제 뭐 하지 말고 여기선 무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줄게 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좀 회유책을 좀 펼쳐준 겁니다. 알겠죠? 회유책. 그러니까 강경한 건 자꾸 그들은 이제 좀 밀어내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들의 이제 요구 조건 같은 거 무역수 무역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조공 무역도 허락해 줍니다. 너희도 조공 무역 해갖고 우리한테 와라. 너희도 우리한테 사신단 파견하면 너희들도 이제 우리 쪽에 와서 조공 무역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 여진 사신단들이 어디로 오냐면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와갖고 머물던 숙소가 하나 있어. 자,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우리 한능검에서 북평관이라고 있어. 요거는 여진 사신단들의 숙소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진 사신단의 숙소.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조공무역도 허용해준 거죠. 허용해주면서 이제 회유 좀 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밀당을 한 거죠. 밀당을 합니다.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가서 사용했다. 일본에서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외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외구에 근거졌던 쓰시마, 즉 대마도를 토벌한 겁니다. 이때 이종무라 하금 대마도를 토벌했다. 우리 아까 세종할 때 배웠었죠. 이게 강경한 책이고요. 온건책은 아까 우리 또 세종 때 했던 거 뭐야? 삼포를 개항해준 거지. 부산포, 연포, 제포 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 우리 아까 또 역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가 부산포고요. 연포가 울산이고 제포가 진해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입니다. 여기를 개항해 준 거야. 삼포를 개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이후에 조공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계약조라는 걸 맺은 거죠. 저 이거 좀 체크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조 세종 때 계약조 체결했다. 그러니까 계약조 체결 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했다.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물론 삼포라는 제한된 범위도 있었지만 무역량도 제한한 거예요. 무역량 아까 뭐 세견서는 50척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이야. 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새삼이도 해갖고 쌀도 이제 200석까지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무역량에 대해서 제한을 둔 거예요. 당연히 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간 불만이 좀 있겠죠. 무역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중종 때 한참 이제 이런 삼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불만을 좀 표출한 겁니다. 그 중종 때 터졌던 나중에 삼포 외란이라고 있어요. 자, 결국 이때 삼포 외란이 터진 거지. 그치? 자, 쓰시마 정벌합니다. 세견서 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몇 석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뭐 한능검에서 몇 척 나오고 몇 석이 이제 무역량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쓰시마 정벌을 했고요. 세종 때 그다음에 삼포를 개항하면서 이제 삼포 개항 후에 계약주라는 걸 맺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역량에 불만이 있었던 이 왜구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삼포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삼포외란이에요. 삼포외란. 뭐 큰 난은 아니었고요. 약간 조금의 어떤 소요사태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요사태로 해서 약간의 약간의 어떤 그 반란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작은 요건 좀 난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전혀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때 이제 뭐 제포만 딱 강조한 건 임시작주였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약조 같은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삼포회란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역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켰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또 일으켰던 게 사량진 외변. 또 일으켰던 거야. 또 불만이 있던 거지. 그러고는 이제 크게 일으켰던 게 이제 을묘해변이 하나 있어요. 을묘해변은 좀 크게 일어나겠습니다. 을묘해변은 좀 크게 일으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을묘해변 때 크게 일으키면서,
요때쯤에 이제 바뀐 게 비변사라는 건데, 자, 요 비변사가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전후기 때 이 국가 기구의 어떤 변동이 있거든요. 통치체의 변동이 있어요. 그 변동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포 외란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비변사가 설치된다. 비변사는 우리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와요. 비변사는 뭐냐면 변방을 대비한다라고 해서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군사회의 기구입니다. 여기 있는 좀 약간 고위 관료들이 이제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처음에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뭐였는가? 임시기구. 그때 이제 임시기구로 모인 거예요. 누구를 대비하기 위한 거? 누구를 대비한 거? 일단은 외도 있습니다. 외. 일본과 외와 그다음에 여진 대비예요. 우리가 삼포회란 이유니까 외를 대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건 변방은 우리가 외도 있지만 여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진과 외를 함께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한 건데 그 목적은 외와 여진을 함께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요때 을묘의 변 같은 경우가 조선 초에 한 번도 이게 1555년인데 이게 1555년 그러니까 조선 건국한 지 거의 한 160년 되는 해예요. 그동안 큰 전쟁이 없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하나의 난이었던 게 바로 을묘외변입니다. 17,000명이 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뭐 수나라 이제 고구려 때 수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다음에 뭐 거란이 나중에 뭐 3차 침입 때 1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근데 17,000명인데 이 17,000명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17,000명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해요. 왜? 아니 사람이 그런 거야. 무사안일주의, 안보 불감증이죠. 무산이가 안보 불감증.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쟁 준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나라 자체도요. 그러다 보니까 17,000명의 공격을 제대로 대비 못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때 아니겠다. 좀 더 대비해야겠다 해서 이때 비변사가 어떻게 됐다? 비변사가 뭐가 된 거예요? 상설 기구처럼 된 거야. 이제 상설 임시가 아니고 상설 기구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방어 시스템도 지역 방어였던 진관에서 재승방향 바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승방향이 뭔지만 좀 알고 갑시다. 뭐냐면 재승방향은 이제 왜냐하면 진관은 아까 말했던 지역별이었잖아요. 지역별. 근데 지역별인데 이때 각종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진관 진을 만들어갖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각각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싸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군대는 쪽수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빠져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뭐 전쟁, 군역을 동원됐으면, 뭐 전쟁이 있어야지 훈련을 하지. 뭐 전쟁도 없는데 무슨 훈련이 하면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어디에다 동원하냐면요. 요역에다가 많이 동원을 해요. 군역으로 불렀더니만, 요역 있잖아요. 뭐 성곽 쌓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방도 쌓는 데라든가. 주로 이제 이렇게 대민 지원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는데,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돈 내고 빠지거나 수령한테 뭐 비리, 뭐야. 포를 좀 내요. 옷감을 주로 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한테 돈 주고 빠지고 이러면서 빠져요. 빠지다 중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쪽수가 부족한 거야. 각각의 모인 쪽수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이때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이런 거지. 한 곳에 모여 하면서 얘들은 이제 한 곳에 모이면서 모이게 했던 거야. 모이게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진들이 모인 거야. 여러 진들이 올라타갖고 방어하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 애들이 여기서 모인 거지. 근데 일단 쪽수가 적으니까 여기 모여도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가 중앙에 있는 장수가 와서 이거를 관리해요. 이거 지휘한단 말이지. 중앙에 장수가 와서 지휘하는데 일단 얘네들 어색하죠. 다른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가 어색하다 보니까 조직력도 없고 이 중앙에 장수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벌써 이미 도덕적으로 많이 뭐 사실상 조직적으로 많이 해이해진 상황이야. 이게 이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임진왜란이 터진 거지. 임진왜란 터지니까 어떻게 한 거야? 모였는데 그때 부산에 모였는데 끝났고요. 상주에서 끝났고요. 충주에 모였더니 충주에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온 거야? 서울로 온 거죠. 한양으로 온 겁니다. 이게 재승방향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좀 폐해를 일으켰던 게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을묘외변 이후에 비변사는 상설기화 됐고 그러면서 국교는 단절됐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임진왜란 어떻게 될까? 임진왜란 때는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의정부 6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뭐 전시에 무슨 의정부에서 모여갖고 삼정수도 회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6조 자체가 이제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되자 누가 한 거야? 비변사가 이제 모든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야. 그 비변사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된다. 비변사는 어떤 곳이냐면 사실상 여기 비변사는 누가 모이냐면요. 여기 정승들이 모여요. 여기 삼정승들이 이게 의정부에 모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조판서, 오조판서 같은 고위관료들이 여기 다 모입니다. 여기에 뭐 홍문관의 대제학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오근영의 장군들도 여기 모여갖고 이제 다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변사가 이제 여기서 모이고 모든 걸 다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치, 경제, 군사 다 논의하는 거죠. 이게 임진왜란 끝났어. 어떻게 할까? 드디어 이분들은 이제 의정부 돌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자 이런 거죠. 이게 이거 사실상 이게 최고 권력기구가 돼버립니다. 언제 이후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가 됐던 게 비변사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변사의 변천의 모습들, 알겠죠? 원래는 변방 대비로 이제 군사기구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가 되면서 사실상 조선 후기 때는 이 비변사가 사실상 모든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과의 국교가 제기됩니다. 도쿠가와 마코가 난 도요토미하고 같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같이 교류합시다 하면서 국교를 제기하면서 통신사가 파견되게 되는 거죠. 우리 문물, 조선의 문물을 전해주는 통신사가 파견됐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 파견과 동시에 이제 광해군 때 기후약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세종 때는 개해약조고요. 요때는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는 기후약조가 체결되는데 요때는 무역량은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개항지도 이제 삼포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 부산포만 개항을 합니다. 부산포만 개항했고 그 다음에 요 개해약조, 기후약조 요게 이제 무역량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줄어들었죠.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산포에서만 제한된 범위로서 무역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약조가 세종이고 기역적 광해군인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개기 하면서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 아까 우리가 봤고요. 자, 임진왜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요, 일단 배경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대외적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 전국시대 통일, 전쟁시대 통일하고 정명가도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길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총이라고 하는 포르투갈로부터 사들이면서 군사력도 어느 정도 군사에 대한 그런 강화가 이루어진 거죠. 군사력에 대해서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지. 도요토미가 통일했거든요. 통일하면서 그 당시 있는 영주들이라고 하죠. 지방의 영주 다이묘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 명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를 다 이제 다이묘들에게 너희들 저걸 차지한 다음에 저걸 너희들에게 딱 분배해 주겠다는 거야. 하면서 명나라 정벌하러 갈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한테 딱 묻는 거지. 길을 내줘라. 우린 너희들을 정벌하는 게 아니고 명을 정벌하라 한다. 우리가 그럼 당연히 그걸 속을 리가 없겠죠. 안 되는 거 싸우는 거지. 싸우려고 하는데 대비가 돼 있어야지. 국방력은 약화됐습니다. 아까 봤지만 진관들, 진관체제인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안보 불감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대신 세워요. 훈련은 안 갑니다. 돈 주고 누군 다른 누군가에 보내는 거야. 대립제. 그 다음에 돈 내고 빠지고 이 불법이에요. 각종 이런 불법 행태가 이러면 국방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고 비변사가 설치돼갖고 상설화됐습니다. 상설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재승방력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재승방력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까? 뭐 전혀 뭐 준비가 돼 있지만 조직력이란 거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지금 군방력도 약화됐고 그러면서 이런 개판인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20만의 군대를 끌고 온 거죠. 어디 칩니까? 일단 재승방력으로 일단 첫 번째 모였던 곳이 어디야? 우리 부산에 모입니다. 부산에 모였는데 부산에 어떻게 했네요? 다 털린 거죠 뭐. 부산진, 함락, 동래성, 함락. 어디 가면 그 성주에 갔는데 성주에 털렸고요. 그다음에 어디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싸웠던 게 충주 탕금대에서의 전투. 누구? 신립장군. 요 기억할까? 신립장군. 우리가 사실 패전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패전이에요. 무조건 패전 단계입니다. 충주 탕금대에 갔는데 패전하고 말죠.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싸웠습니다. 이 당시에 신립장군이 갖고 있던 군대는 한 5천 결사대 정도, 4, 5천 정도. 이때 일본, 물론 수군하고 육군 중심이었지만, 20만이었어요. 물론 20만 중에 20만이 다 올라온 건 아니었지만, 사실 5천의 군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제 탕금대 곳은 이쪽이 개활지야. 쫙 벌판이란 말이죠. 5천이 10만 이상의 대군을 상대하려면요,
이게 유격전을 벌여야 되고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되는데 이 개활지 같은데 이 벌판에서 싸우면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죠? 개판 깨진 거죠. 그러니까 17일 만에 한양이 뚫려버렸고 한양을 뚫려버린 상황에서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십니다. 그러면서 명예지원군을 이제 올라가서면서 요청을 했던 거죠. 원래는 여차하면 튀려고 의주 가신 거예요. 원래는 여차하면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명나라에서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안 받아주고 싶어갖고 나중에 받아 니들이 굳이 온다고 하면은 대신들 몇 명하고 신하들 몇 명만 시중들 애들 몇 명만 데리고 건너와라. 사실상 너는 왕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선조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가봤자 소용있겠구나 싶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원군을 요청했지만 초기 패전하는데 원군이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가 싸웠다. 이분이 없었으면 사실상 임진왜란은 힘들었을 수 있죠. 이순신입니다.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입니다. 선조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이순신은 전라 좌세용으로 임명했다는 거. 그건 잘한 거죠. 유일하게 잘한 겁니다. 알겠죠? 자,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대첩이 있는데 요건 첫 승리가 됐고 옥사당한인데 당포해전도 있는데 첫 승리 사천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기억해야 되죠. 한산도 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였죠. 3대 대첩 가운데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때 수군. 당시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일본 왜군의 전략은 뭐냐면 왜군의 전략이 이게 왜 이게 왜군 전략 어떤 거냐면 일단 육지로 올라갑니다. 부산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군들을 이제 이쪽 보내갖고 어디를 털리는 거야. 우리 곡창지대가 전라도군요. 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털어가지고 이 육군들에게 군량비를 제공해주면서 하는 이런 수륙 병진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와 그 다음에 해로를 통해서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수륙 병진 작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수정을이 여기서 이제 이걸 못하게 한 거지. 요거를 막았던 겁니다. 요 대표적인 게 한산도 대첩이고요. 학이 날개를 편다 해서 학익진 전술, 그 다음에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보존했고요.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고요. 자, 이후에 이제 일본이 어디로 건너가려고 하냐면, 지금 해로가 지금 이제 막히니까 이순신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쪽, 육지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던 한 분이 계셨죠. 이분이 누굴까? 요 분이 이제 진주의 목사로 있었던 김시민이에요. 진주 목사 김시민. 우리 김시민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분 장군 아니고요. 원래 지방관 수령입니다. 수령이었던 김시민. 그렇죠? 시티즌 킴의 활약으로 진주 대첩에서 이제 왜군들이 육지로도 이제 전라도로 육지를 통해서 전라도로 가는 계획을 막았던 게 진주 대첩이에요. 진주 대첩. 요거 좀 기억할까요? 진주 대첩 김시민. 아까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까지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주 목사 김시민의 활약.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변에서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자발적 부대가 형성됩니다. 의병은요, 관군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형성된 부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은 향토지리에 익숙하니까, 이 왜군들이 올라올 때마다 향토지리에 맞게, 전술을 펼쳐갖고 상당한 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를 거뒀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의장군 빨간 옷을 입었던 곽재우, 관료입니다. 관료 출신이었던 곽재우, 북인이었어요. 관료 출신이었던 곽재우가 있고요. 그 다음 조헌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헌은 700의총이라고 700결사대를 조직해갖고 요때 진주목사 김시민이 다 이때 투입이 돼갖고 전원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의로운 무덤이 돼서 700의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정, 휴정대사 이건 승병들이죠. 승병들의 활약도 있었다. 승병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묘양산에서, 이분은 금강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왜군들과 같이 싸운 거지. 역시 호국불교죠. 승병들은 원래 살생을 금합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나설 때가 왔다. 하면서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이분들도 역시 전선에 나가셨던 겁니다. 자, 요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대사냐면 이분이 이제 서산대사고요. 요분이 이제 사명대사. 특히 이제 사명대사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사명대사.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후에 뭐 했어요?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을 송환하는데 남들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포로 송환에 사명을 띠고 일본에 건너가셨던 분이에요. 포로 송환에 사명을 띠고 가셨던 분 유정입니다. 유정 알겠죠? 요분이 좀 우리가 시험에 좀 한번 종종 출제가 됐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단계는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 자, 그런 찰나에 누가 들어왔어? 여기 3단계입니다. 3단계예요. 요게 이제 2단계. 아까 1단계는 패전 단계. 2단계는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 3단계는 조명연합군의 참전입니다. 조명연합군의 참전.
자, 하나의 흐름이에요, 지금. 조명연합군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군대하고 합쳐갖고 어디를 다시 한번 아래로 남하를 하죠.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행주에서 이제 큰 전투를 이제 벌여갖고 서울을 이제 수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행주대첩은 조명연합군의 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선군의 활약이었었죠. 원래는 평양성 탈환 이후에, 명나라 군대하고 우리 조선군대가 서울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왜군을 이제 포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공의 눈이 멀었던 명나라 장수가 일본과 싸우다가 이제 패하고는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우리 조선군대가 행주가 지금 어디야? 일산 쪽, 서울 쪽에 이제 고립이 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때 이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이제 권효 장군이 이 민들과 같이 함께, 외군과 함께 싸운 거지. 그래서 큰 전과를 남들로 거둔 겁니다. 요게 행주대첩이에요. 요 행주대첩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까 서울 지역이라면서, 그렇죠? 그 서울을 다시 한번, 한양,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죠. 한양을 다시 한번 수복하게 됐다라는 거지. 요때 이제 한양 수복이 나옵니다. 한양을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수복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소강 상태에 빠지니까 일본 쪽에 이제 외군 쪽에 이제 하나의 건의로 휴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 2~3년 정도, 3년 가까이의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휴전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훈련 도감이라든가 뭐 소고군 편성하면서 군사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이제 뭐 한 거야? 이 전란 중에 사람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몸을 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좀 써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로 보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돈 줄게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직업군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최초의 직업군으로서 훈련도감이 설치가 된다. 훈련도감 설치된다. 이게 이제 직업군인들, 즉 상비군을 드디어 이제 만들어야 되는 중앙군의 상비군 제도를 두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고 말아요. 당시 일본의 당시 외군의 요구가 너무 지나쳤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의 삼남지방,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달라. 두 번째는 명나라의 황후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도요토미가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결렬이 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요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안에 있는 또 다른 난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켰는데 요때 이제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던 거죠. 뭐 명량과 노량해전. 명량에서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왜 이때 정유재란 이때 왜 12척 배까지 배밖에 없을까요? 이때 뭐 남들의 휴전 협상 중에 뭔가 군대도 다시 한번 재편성하고 막 했다면서. 이유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원균이라는 관리가 이 조선에 이제 수군을 끌고는 이제 일본하고 싸우다가 외군하고 싸우다가 배를 다 잃어버린 거야. 대패를 한 거죠. 수군에서는 패전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원균의 패전이 있는 거예요. 그 칠천량 해전이라고 있어요. 이때가 사이에 뭐가 있다면 원균이 끌고 왔던 수군이 일본에 대피했던 무슨 전투? 칠천량 해전이라고. 칠천량 전투 또는 칠천량 해전. 칠천량에서 완전 대패한 겁니다. 대패. 남은 배가 별로 없는 거야. 몇 개가 있는 거야. 뭐 고치고 하니까 겨우 12척 배만 마련하는 거야. 12척 배 갖고 일본에 지금 100척 이상의 그 배를 상대하기는 버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유인작전 벌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 그 명량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당시 진도 울돌목. 이게 울돌목이 이게 물이 운다라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돌목으로 이제 유인해가고 그 해류가 아주 매우 이게 세거든요. 거기는 이제 유인 작전을 벌여갖고 이제 많은 이쪽 일본의 그 당시 그 전투선들을 이제 파괴했던 거죠. 박살 내줬던 겁니다. 이게 명량해전이 되는 거예요. 명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진도 울돌목,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상 도요토미가 이제 1598년도에 죽고요. 국권을 이제는 일본이 이제 결국 외군들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마지막 가는 한 놈이라도 우리가 살려줘서 안 된다 하면서 쫓아가신 거야. 쫓아가시다가 일본 당시 군의 조총에 맞고 이제 전사하시게 된 게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노량해전. 여기까지.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영향을 한번 볼까요? 영향. 과연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인구는요, 농토의 손실을 많이 가져왔고요. 토지대장, 호적 소실됩니다. 뭐, 인구대장 없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당연히 없겠죠.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게 토지가 얼만큼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얼만큼인지, 이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건데, 그 세금을 못 거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는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양반지 같은 걸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반직을 판매합니다. 납속정책 또는 공명척 발급을 통해서. 납속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마디로 신분, 그 합법적으로 양반직을 주는 거예요. 제수 받는 건데, 방식은 이제 공명척 발급입니다. 이름을 비워놓는 거야. 빌공자에다가 이름 명자, 이름을 비워넣는 첩을 발급해 줘갖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양반직을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분제가 점차 약간 해이해지는 어떤 하나의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신분제가 뭐한다? 동요되기 시작한다. 이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재가 엄청난 소시대입니다. 불국사, 경복궁, 실록. 이외에도 우리 궁은 다 탔어요. 경복궁만이 아니고요. 창덕궁, 창경궁 다 탑니다. 특히 뭐 경복궁 같은 경우는 탄 이유가, 소실된 이유가, 외국의 어떤 침략으로 소실된 게 아니고요. 우리 백성들이 태웠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 변란이 발생하게 되자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여기다 불태운 거죠. 실록도 불탔습니다. 실록은 하나 남았어요. 4대가 있고, 우리 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각각 네 곳에다 이게 보관을 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중앙에는 춘추관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방에 충청도,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에 하나씩 보관합니다. 경상도에는 경주에다가, 충청도에는, 전라도에는 전주에다가, 충청도에는 충주에다가, 경상도에는 경주면 좋겠는데, 경주는 아니고 성주에다가, 각각 보관을 했었거든요. 성주에 보관했었는데, 유일하게 다 불탔어요. 춘추관, 성주, 충주에 있는 거 다 불탔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까 우리, 이순신의 활약으로 전라도는 지켰잖아. 그쵸? 그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전주사본이 남아있던 거야.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실록을 다시 한번 복사해갖고 이제 산에다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광해군 때부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소고군 해갖고 이제 전쟁 날 때는 이제 뭐야, 16세, 뭐야, 양반 뭐 안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가는 거야. 이제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간다. 전쟁 나면 다 출동이야. 단, 평시에는 어떻게 한 거야? 평시에는 이제부터 뭐 한다? 돈 내고 빠져, 이거야. 평시에 돈 내고 빠졌고 국가가 그 돈으로 이제 사겠다는 거지. 돈은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게 화폐는 아니고요. 옷감 같은 걸로 주로 냈다고 보시면 돼요. 옷감. 그러니까 1년에 두 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에 두 필 내고 평시는 빠지고 국가는 그걸로 이제 뭐를 군인들을 고용을 하는 거고요. 전쟁 나면 무조건 근데 다 가는 거야. 요게 소고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 도감에서 최초의 직업군 나왔죠. 이제 중앙군으로서 훈련 도감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비변사는 더더욱 강화됐다.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 중심으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외 관계는요, 일본은 이때 엄청난 도공들을 잡아갑니다. 우리나라 도공들. 일본의 도자기 문화. 일본은 그래서 일명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공들을 엄청나게 잡아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삼평 씨가 있어요. 이삼평 씨.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요 이삼평 씨가 있는데, 요 분이 어떤 분이냐. 일본의 도조예요. 일본의 도조로 불리는 분이에요. 도조. 도자기의 조상이다 해서 도조로 불리는 분이 이삼평. 요분 잡아갖고 엄청난 도공들이 끌려가서 이제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기여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가, 북방을 약간 좀, 결국은, 등한시하다 보니까 북방에서 여진족들이 새롭게 큽니다. 그 여진족들이 이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점차 명나라를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후금이라고 하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여진족들 통합해 갖고 이제 새롭게 이제 명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후의 변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란이 나옵니다. 호란. 자, 이때 호란인데 이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처음에는 선조가 처음에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광해군 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거죠. 광해군 때 물려줬는데, 자, 광해군의 모습은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임진왜란 때 소실된 양안 호적 이런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해갖고, 요 대동법은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세히 배울 건데, 요 대동법 시행은 그냥 알아둡시다. 요거는 이제 공납, 즉 특산물을 바치는 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에요. 원래 이제 각 호별로, 각 지역마다 배분해서 각 호별, 호수별로 집집마다 이제 배정된 양이 있어요. 특산물 내야 된 양이 있어요. 뭐 어떤 곳은 배가 많이 생산되고, 어떤 곳은 귤이 많이 생산되고, 어떤 곳은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고, 각 지역별로 이제 그 특산물, 즉 특산물 플러스 토산물 같은 것들을 배정을 해놨는데, 요게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박람회단에서 중간에 특산물을 내는데 만약에 내지 못할 경우에 중간에 이제 설이라든가 아니면 수령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자신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물품을 만약에 내지 못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의 상점, 자기들끼리 이제 여기서만 판매, 여기서만 딱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특산물을 내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공납제도라고 하는 건데, 보통 가오별로 이제 누구한테 관아에다가 이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관아에다가 이제 그 배분된 양만큼 이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만약에 내지 못했을 경우에 요 이제 공납 이 일반민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대납업자라고 있어요. 대납업자라고 한다면 대신 내주는 거야. 요 대납업자한테 부탁을 해갖고 요거 좀 내가 수수료를 줄 테니까 대신 좀 어떻게 구해서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요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요들하고 이제 사실상 커넥션을 갖는 거야. 요 커넥션을 가지면서요 사실상 이들이 나중에는 요들하고 짜가지고 가격을 몇 배? 최소 뭐 10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이제 부풀리게 하는 거죠. 부풀리게 하니까 나중에는 요쪽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10배, 20배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사서 냈어요. 근데 이쪽 관아 수령은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는 여기 지정업체가 있어. 이거 지정업체가 요 지정업체 가서 사라고. 결국 이제 이 관리 이 농민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서라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만 이거 헤쳐먹냐?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거를 수령, 이게 특산물을 관장하는 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야? 훈구들한테도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이거 납부를 방해한다 해서 박납의 폐단인데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이게 이제 박납의 폐단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광해군이 야, 이제 가오별로 내는 걸 하지 말고 가오별로 집집마다 내지 말고 이제는 토지 단위로 내자. 토지 단위로 쌀을 거두자 이거지. 토지 단위로 쌀을 거두자라고 하는 대동법을 바꾼 거야. 그러면 국가는 정리 특산물은 어떻게 거둬요? 특산물은 이제 그렇게 거둔 쌀 없으면 뭐 동전 아니면 포 옷감 같은 거 삼배 이런 걸로 대신 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모이는데 특산물은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고 국가는 그거를 사러 가는 거야 지방에. 그래서 그런 상인들을 이제 여기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특산물이 없고 각 쌀과 그 다음에 동전과 옷감만 있으니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상인한테 줘갖고 그 상인들이 그 공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특산물을 사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하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뒤에 가서는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의보감 많이 아프죠? 전쟁 후에 그러니까 동의보감 편찬했던 겁니다. 허준우라이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겠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광해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책을 전후복구 사업으로 펼쳤는데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중립외교야. 여러 가지가 있죠. 중립외교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립외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쇠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만주제에서 수궁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 막 이제 명을 치러 내려오는 거죠. 그때 광해군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시 명이 뭐 하냐면 우리 명의 요구를 한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할 거야. 사실 이게 지금 성리학의 의리, 명분 이런 걸 따졌을 때 당연히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자인, 황제의 국가인 바로 누구를? 명을 도와주러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명분상, 이건 성리, 이걸 안 도와주러 가면 이거는 정말 의리도 없는 아주 나쁜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자들이 당연히 그걸 수용할 리가 없겠죠. 파견하지 않는 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파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파견해요? 강홍립을 파견해요. 강홍립 자기 기억합시다. 강홍립을 파견해서 홍립아 가대 일단 우리가 명을 도와줘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치해라.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광해군이 다른 어떤 이때가 이제 광해군이 같이 북인들하고 정치를 하는데 이때 서인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여기 보낸 내용이 뭐라고 하냐? 명을 도와주러 가지만 이게 성리학적으로 맞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후금 군대를 만나면 항복하라는 얘기야. 자, 결국 이것 때문에 후금의 침략을 모면했지만 서인들은 이런 성리학의 의리도 없는 새끼 하면서 이제 광해군을 결국 쫓아내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게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상 서인들이 반발했고 인조반정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인조반정은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자, 그래도 인조반정이 발생합니다. 인조반정은요, 결국은 북인 세력, 당시 광해군과 함께 정치했던 북인과 그다음에 서인 세력의 대립이었었고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에 서인들이 뭐 한 거야? 친명 배금을 한 거지. 우리가 어찌 이 성략의 명분에서 어찌 명을 버릴 수가 있냐? 후금과 과연 그들과
내통을 하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금, 금나라를 배척하자라는 이분들은 의리입니다. 명분이에요. 이분들은 의리, 명분입니다. 광해군의 정책은 뭐였어요? 광해군의 정책은 한마디로 뭐예요? 실리예요, 실리. 실리를 챙기냐, 그지? 결국 실리를 챙기냐, 의리와 명분이냐 했을 때, 결국은 실리를 챙기려고 했던 광해군이, 당시에 이제 성략자들이었던 이 서인들한테 결국 밀린 거죠. 결국은 이제, 광해군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게 중립외교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폐모살제. 광해군은 사실상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왕권이 좀 약했어요. 왕권이 약했고요.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 끝나자마자 이제 세장가 들었어요. 세장가 들었는데, 임진왜 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삼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믿어왔던 거지. 어찌 후궁의 아들을. 한마디로 첩의 자식 아니야, 후궁은. 그쵸? 그리고 왕으로 삼는 건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달갑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임진왜 끝나고, 세장가를 들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영창군인데, 선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다시 세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영창대군이 이제 사실상 너무 어릴 때 선조가 죽어버린 거야. 결국 어떤 상황에,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3살짜리를 왕으로 올릴 수 없으니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서인들, 그 명분을 강조하는 서인들 입장에서는 후궁 자식보다는 누구? 당연히 정궁이었던, 세장가 들으면서 주체로운 중전의 자식이었던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한 거죠. 왕권이 약한 것도 있고, 뭔가 자기의 왕권에 위협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장가 들었던 선조의 그 임목 대비, 어쩌면 새엄마잖아요. 그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엄마, 새엄마를 유폐시켜버리고요. 자기에게 왕권의 위협이 되었던, 이 임목 대비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 광해군은 왜 광해군이냐? 후궁의 아들은 군이라고요. 즉, 왕비에서 나온 자식은 대군이라고 하는데, 요 영창대군을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 해서 패모살제라고 합니다. 요 두 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광해군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서 작용했던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제 이후에 서인들이 결국 인조를 왕으로 세웠고, 결국은 왕으로 삼았다. 그게 인조 반정이 되고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거면서 서인이 주도했고 남인이 이거 참여합니다. 북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된 거야? 광해군과 함께 몰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친명배금으로 전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자. 누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자. 누가? 후궁이 여기 반발한 거죠. 후궁이 뭐라고 한 거야? 아직까지 명을 섬긴다 이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조와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 속에서,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은 뭐냐면요. 이 이괄의 난은 그냥 가볍게 좀 살펴보세요.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 앞에 봤던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웠던 공신이에요. 근데 자신은 1등 공신이라 생각했는데,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자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주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한양으로 쳐들어가갖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이제 인조가 이제 한양에서 이제 도피하기도 하는데, 환영을 떠나갖고 이제 나중에 광화도로 이제 결국은 이제 피난을 가기도 했던 겁니다. 이때가 이제 이괄의 난인데, 결국 이괄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됩니다.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요 이괄의 잔당들이 어디로 간 거야? 나중에 이제 후금 쪽으로 간 거예요. 그 후금 쪽에다가 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후금 쪽에 가서 지금 왕이요,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세요? 인조가 결국 당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광해군을 결국 쫓아내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하면서 후금 쪽에 가서 그걸 일러 바친 거예요. 그 후금을 자극한 거지. 일단 이런 정책 자체도 이제 후금에게는 이제 사실은 기분이 나쁜데, 게다가 이관에 안에서, 제가 저렇게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광해군을 결국 쫓아내고, 왕이 됐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후금들을 자극하고, 후금을 자극했고, 결국은 이렇게 조선을 침략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후금이, 아직까지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면, 명과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도 이제 명과 싸우는 중에 어디로? 조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조선에 싸웠던 애가 의병의 저항이 있었다. 요거 좀 기억할까? 의병들. 요 자발적인 어떤 그런 부대였죠. 정봉수와 이립인데, 정봉수는 용골산성에서, 이립은 의주 지역에서 싸웠습니다만은, 뭐, 큰 성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황해도 침입 이후에 후금과 화의를 맺고는 그 형제 맹약으로 끝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가 사실 이때 또 역시 후금한테 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 맹약. 왜 이때는 형제 맹약을 메고 들어왔냐. 결국 오랑캐와,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서인들이 생각하는 오랑캐들과, 이들은 여진이잖아. 그렇죠? 여진족이니까. 여진족. 즉 이들은 만주족이거든요.
자, 이들과 이제 사실상 이제 형제 매합으로 쓰인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형제 매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후금이 누를 명을 거의 박살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의 박살내고 이제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예, 청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바꿔요. 형제 명을 입고 돌아갔는데 사실상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꿨다? 청으로 바꿨다. 청으로 바꾸고 자, 이제 청이 됐습니다. 청으로 되면서 청이 우리에게 군신 관계, 이제는 더 이상 형제 관계가 아닌 형제와 형과 아우의 관계가 아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명과 가졌던, 우리가 명과 군신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과 군신 관계를 맞자 이거지. 그러자 우리 조선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어이, 명보의사, 어디 우리가 오랑캐를 임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서인 내부에서는 뭘로? 주전파와 주아파. 주전파는 뭐예요? 싸우자. 우리가 지금 저렇게 어떻게 오랑캐와 어떻게 오랑캐 저런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싸웁시다. 라는 쪽과 지금 서인 쪽에서도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뭐? 지금 싸우면은 우리 후금한테 개박살 납니다. 일단 지금은 화의를 도모하시고 후의를 우리가 좀 더 다지자고 훗날에 우리가 후금을 다시 치는 날이 올 거니까 후의를 도모하자라는 쪽으로 주합파. 요때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헌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요때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전파와 주합파인데 당연히 어디가 다수일까? 여기죠. 명분의리 있죠. 서인은. 그렇죠. 서인 내부의 주합파는 얼마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명분의리를 강조하는 주전파가 대세였고요. 결국은 이렇게 싸우겠다 하면서 원래 어디로 가냐. 역시 인조는 이관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저기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도피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있는 청나라 군대에게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남한산성으로 가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이제 가서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임경업 등의 관군들이 이제 누구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싸웠습니다만은 결국 한성을 함락되고 말고요. 왕은 남한산성으로 가서 이제 광주 지역이죠. 경기도 광주에 남한산성 가서 항전을 하게 되는데 약 45일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 항복을 하게 되고요. 삼전도의 굴욕이라서 아주 굴욕적인 어떤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삼배구고두라 그래갖고요. 삼배구고두.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딱 이제 조선의 그 남한산성을 딱 함락시키고 조선의 황제를 딱 잡은 거거든. 잡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남한산성 그쪽에다 그 긴 그 계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긴 계단을 만든 다음에 조선 왕이었던 인조가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박는 거야.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매우 굴욕적이었죠. 삼배구고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삼전도의 굴욕을 맛봤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결국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됐고요. 명과의 국교는 단절하게 되고 명은 사실상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당시 그리고 소현세자, 당시 인조의 세자였던 인조 때 후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소현세자하고 둘째였던 복림대군, 요거 좀 이따가 나중에 볼 겁니다. 복림대군이 청의 볼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점차 북벌론이 제기되는데 요 상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인조의 아들 두 명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데, 요 소현세자는 이제 인조 다음에 이제 왕으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청나라에서 볼모로 잡혀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담샤리라고 하는 자기의 일생일대에 또 스승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청의 문물을 이제 습득하면서, 청의 문물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청을 자꾸 적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들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을 취한 거예요. 되게 친청주의자가 돼서 돌아온 거야. 자, 아버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청나라한테 엄청난 굴욕을 맛봤는데 아들이 다음 나 후대 왕으로 내가 임명을 하려는 이 첫째가 뭐가 된 거야? 친청주의자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인조도 사실은 좀 싫고요.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서인들은 자기 인조를 왕으로 삼았는데 얘가 그 다음에 이후에 왕이 되면은 자신들의 의리 명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언젠가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게 지금 서인들의 입장인데 이 청나라는 좋아지게 되는 거야. 얘가 왕이 돼서 안 되겠죠. 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둘째를 왕으로 세우게 한 거야. 아마도 그래서 소현세자는 암살된 것 같고 둘째가 왕이 됩니다. 둘째는 철저한 반청주의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반청주의자.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들 입장에서는 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이겠죠. 이가 누가 되는 거야? 효종이 되는 거야. 그 효종은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복수를 갚겠다 해서 북벌론을 얘기하는 거지. 숙명보훈.
숙명보훈이야. 명을 숭상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북벌. 북벌은 뭐예요? 청정벌이에요. 알겠죠? 이런 북벌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대왕 때. 요 스토리도 지금 이해하시면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치 파트 전체적으로 앞에 초기 때 모습, 그 다음에 우리 통치체제 모습, 그리고 이후에 16세기의 사화의 발생과 붕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대외관계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만 잘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세 경제, 즉 조선 전개 경제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